생각이 듭니다. 가장 큰 의미는 부모님의 의미에서 유지인데 이건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합니다. 해양 플랜트와 엔지니어링 역량 이걸 키우는 것이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이 해양 플랜트의 실수를 반복을 해가면서 축적된 경험, 지식이 지금 상당한 수준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여야에 지금 앞으로 이제 살려갈 거냐, 이게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유가가 좀 더 뛰고 이렇게 되면 해양 플랜트 오도도 다시 생길 겁니다. 그때는 사실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기업에서 특히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